뉴스타 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8분 3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논점 정치 행간을 읽어주는 남자 김명진 더현 정치협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명진입니다. 네. 마이크 주세요. 들어왔습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김명진입니다. 어느 쪽 마이크를 쓰고 계시길래 지금 이렇게 멀리 들리죠? 마이크 안 들어왔습니까? 예, 저희가 잠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윤석열 정부가 이제 첫 개각을 지금 하게 됐는데 일단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개각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차관 인사가 있었습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장관 한 명에 네. 19개 정부 부처의 절반이 넘는 11개 부처의 차관이 12명이 교체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1차관, 2차관이 동시에 교체돼서 12명인데요. 특징적인 게 이제 김호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 국토교통부 1차관이 됐고요. 그래서 비서관, 용산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 5명이 전진 배치대가 됐습니다. 네. 이건 아마 부처 장악력을 높여가지고 친정 체제를 강화하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차관 인사를 했다는 거는 인사청문회를 피해가자라는 그런 목적도 있더라고요. 있을 수 있죠. 다목적 포석이라고 보이는데요. 첫째는 이제 하반기부터 국정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추진력 갖춘 용산 출신 비서관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처를 장악해야 된다. 이런 점 하나하고 장관 교체 시에는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아무래도 길었죠. 좀 시간이 걸리고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장관급 인사를 최소화하는 차관 정치를 시동을 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실세 차관들이 오면은 네. 장관들이 그게 영이 서겠습니까? 공무원들은 벌써 차관실로 다 몰려가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관에게 줄을 서게 되겠죠. 네. 특히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에는 1, 2차관이 교체가 됐고 네. 원희룡 장관도 이달 말에 이제 그 12월 말에 총선 출마를 위해서 사퇴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새로운 장관도 아마 1, 2차관이 추천을 해가지고 장관을 임명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아, 차관이 추천한다고요?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겠죠. 장관이 차관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호수합의가 되는 거고 네. 차관들이 부처를 장악하게 네. 돼요. 지금 벌써 고위직 인사 태풍이 예상이 됩니다. 어떤 부처는 1급 이상의 전원 사표를 내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다고 해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더 이상 의회에서는 이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내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노리되 그 전에는 의회 정치를 포기하고 행정부 재량으로 밀어붙이자.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직업 공무원들을 장악하는 것이 그 방법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차관들을 실세형 혹은 직할 체제로 만들어 가지고 중앙정부 부처 공무원부터 장악을 해 가지고 내년 총선까지 국정 성과를 내자. 이런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방향을 잡은 것 같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셨고요. 몇 면을 보면은 역시 검찰 출신이 있고 또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라든가 김채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 내정자 이렇게 통일부 그렇죠. 통일부 장관 후보자 후보자가 예. 지금 지명됐는데 김영호 이분은 성신여대 교수죠. 그런데 김정은 정권 타도를 주장해온 대북 강경론자입니다. 네. 그래서 또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통일부는 더 이상 북한 지원부가 아니다. 남북 교류 협력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집중하는 그런 전문 개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침을 내렸어요. 네. 소위 이제 통일부가 아니라 북한을 압박하라는 북한 압박부로 개조를 명령을 한 거죠. 근데 이건 이제 필연적으로 한반도 긴장 고조를 높일 수밖에 없는 고조를 시킬 수밖에 없는 위험한 발상이고 또 이런 외교 안보산을 소위 보수 강경 지지층 결집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보여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통일부는 남북 대화 교류 협력보다는 통일부의 정부 조직법에 남북 대화 교류 협력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차치하고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을 고발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그런 업무 등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이 극우 유튜브 하던 사람들을 이렇게 후보자로 내정자로 할 수가 있는 거냐라고 그러니까. 비판을 하던데요. 그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네.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걸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이런 아주 극한 발언을 했고요. 네. 또 김치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 국가공무원들의 교육을 뭐 고시 출신들을 포함해가지고 모두 총괄관장하는 그런 원장 자리에 그 유튜버 김채환 씨라는 임명을 했습니다. 네. 이게 점점 이런 인사들이 도대체 어디서 인사 검증 혹은 추천을 해가지고 충원이 되는지가 확인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이 구구 유튜버에게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잘 봤다 이런 인사도 했다고 전화를 한 걸 보면은 네. 거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유튜브를 보고 네. 거기에서 본인의 생각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 정교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들 보면은 아, 이 사람이구나 해가지고 임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게 다른 데에서 이런 이제 기본적으로 검증만 되면은 네. 이런 극우 발언한 사람들은 추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픽 선정을 하고 네. 검증을 내려보내면은 법무부에서는 탈법 불법 사항들 이런 사항들만 검증을 하고 그냥 뭐 적격 부적격은 위에 대통령실에 맡기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 이런 극단적인 전직 대통령을 세상에 뭐 간첩이라고 네.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라든지 뭐 군인들을 상대로 생체 실험을 했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했다라고 주장하는 그 유튜버 발언들을 이걸 공무 중요한 직책에 픽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대통령실의 의지라고 봐야 됩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예, 설마 그랬겠습니까? 예, 절대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근데 조금 이제 좀 걱정이 좀 되는 것은 그만큼 사람이 없는 걸까? 주위에? 아니면 있을 텐데. 자, 여기 나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예. 제안군인의 아니 자유총연맹 네네네. 자유총연맹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잖아.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종전선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 반국가 세력들은 반국가 세력은 뭡니까? 그 대화와 타협이 됩니까? 그 사람들은 축출해야 될 대상인 거죠. 그래서 전 정부와 전 정부 전 대통령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지칭을 하는 인식이 네. 있기 때문에 인재풀이 그쪽에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걸 등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특정한 정치 세력을 겨냥한 게 아니고 네. 보수단체인 자유총연맹에서 연설했던 점을 감안해달라라고 해명을 했지만은 네. 그런 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위가 지나치고 누가 봐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에서는 종전선언을 주장을 했기 때문에 네. 전 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자의적인 해석 아닙니까? 반국가 세력을 꼭 그렇게 민주당이라고 전 정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정확하게 요 웨어도딩이 네. 반국가 세력들은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 종전선언은 다른 사람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일관되게 종전선언 또 트럼프 대통령 한미정상회담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도 종전선언을 먼저 주장을 하고 났다는 점에서 네. 그걸 반국가 세력이라고 지칭을 했다라는 게 그래서 이제 발끈했죠. 네. 전 정부에 청와대 근무했던 분들이나 또 국회의원들이 네. 반대 성명을 내니까 약간 또 그런 감안해달라는 해명성 입장을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했어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머릿속에 기존의 정권, 정부, 대통령 그 세력들 그리고 그 정부에서 고위직에 임명됐던 공무원들까지도 모두 아, 이 사람들은
새로운 정부에 함께할 수 있는 세력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충원을 하자고 보니까 소위 그 극우 유튜버들 쪽으로 귀가 솔깃해서 임명이 되고 있는 것들이 이게 이제 사실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추측입니다, 네. 여러분. 자. 여기서 이 내용들은 마무리하고요. 이제 우리 정치 얘기를 우리 지역 쪽으로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은 아닙니다만, 예. 민주당의 그 이낙연 전 대표가 호남을 예. 찾아봤죠. 그것도 또 관련인데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는 네. 내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노리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히.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의회 정치를 거의 포기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대안으로 행정부 재량으로 밀어붙이자. 그러려면은 직업 공무원들을 장악하고 그 방편 중 하나로 차관 정치, 차관 교체로 해가지고 직할체제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 공무원들은 소위 감사원의 감사 또 감사를 통해가지고 수사 의뢰, 수사. 기업 민간인들은 세무조사. 그래서 제가 칭하기를 이 정권은 3사 통치 행태를 보이고 있다. 감사, 수사, 세무조사. 네. 그 어제 제가 그 얘기를 오늘 방송에 나가서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어떤 신문을 보니까 네. 사정 맞는주의 통치다. 이렇게 일면 톱으로 뽑아놨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이게 좀 일맥상통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서 네.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을 해가지고 호남을 찾아서 정치 네.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많은 국민들이나 민주당에서는 두 가지 기류가 있을 수 있어요. 첫째, 이런 퇴임적인 독선 독주 독단의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도 힘을 모아서 공동 전선을 형성하고 당내 단합과 결속을 위해서 통합의 메시지를 기대를 한다. 그런데 역할을 하고 기여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네.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이런 퇴행적인 모습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내가 먼저 도덕성 회복이 돼야 된다. 그리고 당내 민주주의에 활성화해야 된다. 이런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이낙연 전 대표는 5.18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나서의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도덕성 회복과 당내 민주주의의 활성화가 당 혁신의 핵심이다. 이렇게 발언을 해가지고 네. 어떤 이제 약간 친이계 요구하고는 거리를 좀 두는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언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의 행보는 결국의 성공 여부는 호남 지역에서의 호응이 핵심이라고 보입니다. 네. 호남의 지지 기반으로 한 정치 이기도 하지만은 호남 지지 없이 이낙연 대표의 행보에 정치적인 탄력을 받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과연 앞으로 이낙연 대표의 메시지 이런 걸 보고 호남 민심이 계속해서 반응을 보일지 호응을 할지 지지를 할지 그게 결정될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지난 대선 전에 예. 당시에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의 관계를 다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때 또 정치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고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도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이번에는 어떻게 나올까 두 사람의 관계가 한번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갈래입니다. 앞에 네. 이런 이제 독선 독주 독단의 극단적인 퇴행의 행태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네. 먼저 연합전선 구축해가지고 힘을 더 보이고 그 후차적으로 당내 민주화를 요구를 하게 될지 네. 효과적인 투쟁을 위해서 원래 당내 결속을 위해서는 당내 민주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이낙연 대표는 당내 민주화부터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뭐 당의 도덕성 회복 네. 그 당의 도덕성 회복이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다고 본다고 하면은 네. 또다시 대선 전에 어떤 갈등 관계 대선 후에 대선 선거운동 기간의 균열관계 이런 것들이 이어지게 되면은 그런 모습에 대해서 호남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이 이낙연 대표의 행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이낙연 대표
대표의 어떤 그 지지, 정치적인 탄력 이런 것들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다음은 양향자 의원의 한국의 희망 창당 관련입니다. 예, 지난주에 저희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아, 예. 예. 뭐 좀 뜻밖이었던 건 블록체인을 당에 활용하겠다. 기술을. 그런 정당 기술을 활동하는 어떤 지금 뭐 애국 사례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용어 자체도 생소하고 그 블록체인 기술이 당 운영이라든가 정치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신선했습니다. 지금. 신선한 건지 좀 모르겠어요. 지금. 네, 신선하다고 보일 수도 있지만은 기존에 이제 정당 활동을 하거나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뭔가 새로운 기술을 시도를 하는 것 같고 새로운 깃발을 드는 것 같지만은 이게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서 그게 과연 얼마나 그 지지나 국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불안한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화두를 던지면 받아들인 쪽에서 이해가 한 번에 와야 되거든요. 아 그래 맞아. 인터뷰할 때 어떠셨어요? 약간 좀 이해가 조금 저는 안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토요일 날 광주 서구청장배 탁구대회가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 마침 양향자 의원이 옆자리에 참석을 해가지고 제가 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런 점들을 물어봤거든요. 똑같이 블록체인 정당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술이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독보적으로 뛰어나고 있고 또 외국의 정당에서 활용하는 사례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도를 해보면은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기존의 창당 작업하고 또 다른 어떤 경로로 창당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럼 그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충당을 하느냐라고 했더니 본인이 이제 삼성전자 스톡옵션 받은 여러 가지 그 자산을 가지고 그걸 후배들을 양성을 위해서 자기는 쓰겠다고 했기 때문에 본인 돈을 충당을 대부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옆에 있던 천정배 전 대표님이 그러면 혼자 다 그 비용을 투입을 하면은 거의 1인 정당 아니냐 이렇게 약간 지적 같기도 하셨는데 뭐 아닐 수도 있죠. 왜냐하면 본인이 능력이 되니까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 다 모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말고 기존 정치권의 행태에 대해서 실망한 유권자들이 제3당에 대해서는 관심은 모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민주당 지지도도 호남에서 지금 조금 흔들린 것도 신당론의 변수가 되고 있는 건데요. 과연 이제 그걸 학자들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기존의 정당의 공백을 점유하는 제3당이냐 아니면은 기존의 정당의 틀을 완전히 넘어서서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는 제3당이냐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런데 어제 양향자 의원 얘기를 그저께 들은 바로는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려는 정당인 것처럼 이해가 돼요. 따라서 기존의 정치권들이 정치 인사들이 어떤 분들이 참여하느냐 그건 중요치가 않다. 기존의 그 어떤 구태 정치인들하고 함께할 생각도 없고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건 중요하지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아까 현실성 부분이나 현실에서의 또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호응도를 볼 때 좀 힘이 붙여 보이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제3당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요. 기존의 정당보다 훨씬 더 정교한 전략과 추진력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 이제 기존 정당에 대한 대중의 불만 이런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되어야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논점 김명진 더현 정치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